가을 하늘은 크나큰 수정 함지박. 고운 햇살을 한가득 담았다가 아낌없이 쏟아붓는다. 아동문학가이자 서정시인 박화목의 9월의 기도 첫 구절인데요. 초목을 성숙시키기 위한 대자연의 변함없는 정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맑고 청명한 하늘이 아름다운 9월. 본격적인 가을을 맞이하는 달이기도 한데요. 산과 들, 한적한 자연을 찾아 하늘거리는 바람과 따스한 햇살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포천개벽과 상생의 소식을 들려주는 TV로 보는 월간개벽. 신시계천 5914년, 단군기원 4350년 9월호입니다. 이때는 원시의 반본하는 시대라. 천지의 변화 정신, 원시의 반본에 대한 상제님 말씀인데요. 시원을 찾아 뿌리로 돌아간다. 근본을 바로잡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봄과 여름에 성장한 초목은 가을바람이 불면 생명의 진액이 뿌리로 돌아가면서 열매를 맺죠. 이처럼 사람도 자신의 뿌리를 찾아 그 뿌리로 돌아가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요. 사람의 뿌리는 조상이며 조상에게 자손은 열매와 같습니다. 그래서 원시 반본을 실천하는 첫 걸음은 뿌린 조상을 바르게 모시는 데 있는데요. 만유 생명체는 가을철에 가서 제 모습을 찾는다. 그것이 원시 반본이다 라고 하신 태상 종도사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상제님 진리는 묶어서 원시 반본이다. 봄에 싹트고 여름철에 성장을 하고 가을에는 그 진액을 전부 거둬서 시 알킹이 매듭을 짓는데 그것이 원시 반본이다. 이 대우주 천체권 내에 만유의 생명체라 하는 것은 가을철에 가서 원시 반본을 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제가 제 모습을 만들어 놓는다. 봄철에 콩을 심으면 가을철에 가서 도로 콩 알캥이를 여물지 않는가. 제가 제 모습을 찾는 것, 그것이 원시 반본이다. 지구년에서는 농부가 천지의 시간 질서에 적응을 하여 봄철이 되면 곡식, 씨 종자를 뿌리고 여름철에는 김을 매서 가꾸고 가을철에 천지에서 결실해주면 필요에 의해 추수를 한다. 이와 같이 우주년에서 가을철이 되면 옥황상제님이 사람 농사지은 것을 추수하기 위해 꼭 오시게 되어 있다. 해서 이제 하추 교역기의 결실철이 되어서 인간 추수를 하기 위해 참 하나님이 사람 사는 세상에 내려오셨다. 지구상에는 사람과 함께 다양한 초목과 동식물 등 수많은 생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내어 기르는 천지의 기쁜 뜻이 있기 때문인데요.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천지도 목적이 있다. 그것은 지구 1년은 초목 농사 짓는 것이고 우주 1년은 사람 농사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목 농사는
봄, 여름 뿌린 씨앗이 성장해 가을, 겨울엔 열매 맺은 후 폐장하는데요. 사람 농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천지 부모가 사람 농사를 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 시대니라. 하늘과 땅보다 존엄한 존재 인존. 사람이 우주의 가을철, 천지의 이상세계를 건설하는 주역이자 가을 문화를 완성하는 주인공이라는 상제님 말씀에서 그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가을철, 참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 천지의 이상을 실현하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꿈과 이상을 성취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근본 목적이다 라고 하신 종도사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주의 천체 틀에서 보면 인생이란 우주의 원주인이신 상제님을 만나는 과정이다. 또 인간으로 오시는 상제님을 만나는 그때 태어난 삶. 이게 가장 멋진 인생이고 가장 위대한 인연을 맺는 인생이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하추 교역의 개벽기에 태어나서 인간으로 오시는 상제님 진리를 만난다. 얼마나 영광된 축복인가. 이 우주의 열매, 천지 일월의 열매는 인간이다. 인간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은 천지 가을철에 들어가 우주의 열매인 성숙한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 사는 것이다. 우주는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간다. 이 우주에는 미래적으로 나아가는 시간의 화살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인간은 우주의 봄철부터 여름철까지 태어나 성장을 한다. 그러다가 가을철이 되면 지구촌의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 오신 조화주 하나님의 열매 진리를 만나 도약을 한다. 우주적으로 도약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월간 기벽은 도운을 비롯해 신앙과 진리, 시사, 문화, 정보, 역사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재국 도세님과 이번 호에 실린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은 증산도 진리성전, 도전의 천지공사와 관련된 인물들을 살펴보는 이달의 성도 소개 시간이죠. 네, 지난 호에선 도운 개창사의 주춧돌 차경석 성도님의 거룩한 구도 여정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호엔 상제님 대학교 도수의 주인공 김경학 성도님에 대한 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성도님은 풍채가 크고 멋쟁이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경학 성도님은 지금으로부터 155년 전 전북 정읍에서 출생하셨는데요. 대부호의 넷째 아들이었던 덕분에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학문에 열중했습니다. 결혼 후 부인 은씨와의 사이에 삼남 일녀를 두기도 했는데요. 키가 크고 풍채도 좋았던 성도님은 혈색이 맑고 하얀 수염을 길게 기른 멋쟁이셨다고 합니다. 김경학 성도님은 박공우 성도님이나 차경석 성도님처럼 상제님을 만나기 전
동학신앙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친구 사이였던 차경석 성도님과 박공우 성도님은 두 분 다 동학을 신앙했는데요. 김경학 성도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은 당시 동학 접주였던 셋째 형 경은을 따라 일찍부터 시천주 신앙을 했는데요. 이후 백암리로 이사해 훈장을 하던 중 차경석 성도님과 박공우 성도님처럼 상제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이죠. 김경학 성도님은 상제님을 뵙기 전 석 달 동안 시천주주 수련을 했는데요. 꿈에 천상에 올라가 상제님을 친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제님을 직접 뵀을 때 내 평생에 제일 좋은 꿈을 꾼 것을 기억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요. 그 순간 상제님의 형모가 그때 천상에서 뵌 상제님의 형모와 같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아마 동학 역사상 상제님을 친견한 사람은 김경학 성도 한 사람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신 종도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김경학 성도님은 천재공사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나요? 네, 김경학 성도님의 순수하고 강력한 믿음에 감탄하신 상제님은 어천하시기 6개월 전 새 우주를 여는 대학교 도수의 책임자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배움의 수도, 배움의 중심터라는 뜻이 있는 김경학 성도님의 이름을 취해 기운을 붙이신 것이죠. 상제님 대학교는 선천 세상을 마무리 짓고 후천 조화 선경 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도생을 길러내는 문명의 심장부인데요. 종도사님께서는 대학은 대인을 배우는 공부다. 상제님 대학교는 가을철 새 세상을 여는 새 진리를 가르치는 학교다라고 대학교 도수에 대해 정리해 주셨습니다. 진리를 깨우쳐야 천지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도생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인류를 성숙한 열매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상제님 대학교의 궁극 목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도수가 발동하게 된 것은 상제님 어천 후 김경학 성도님이 태울주 포교를 시작하면서부터였죠? 네, 그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를 도전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앞세상 둥그러갈 이정표, 천지공사를 모두 마치신 후 1909년 음력 6월 24일 천상보좌로 어천하셨는데요. 당시 성도들의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스승을 찾아 사방으로 돌아다녔는데요. 김경학 성도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황하던 성도님이 이듬해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급병으로 돌아가셔서 가족들이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대성 통공을 하던 김경학 성도님은 문득 태울주로 사람을 많이 살리리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상제님께 기도를 올린 후 지성으로 태울주를 외우니 돌아가셨던 노모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87세였던 어머니가 천수를 누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태울주를 읽어 살려낸 김경학 성도님. 그 후 장티푸스로 사경을 헤매는 유희경을 살려주기도 하는 등 병자가 생기면 태울주를 읽어 고쳐주기 시작했는데요.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 포교가 이루어지면서 대학교 도수가 자연스럽게 시작됐습니다. 후천 성경 건설의 주역을 길러내는 상제님 대학교 도수는 1984년부터 인사로 실현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매달 첫 주나 둘째 주 대전 증산도 교육문화회관 태을궁에서 전국의 도생들이 모여서 살릴 생자 공부를 주제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상제님 진리는 태울주로 시작해서 태울주로 매듭 짓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인류가 참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살릴생자 공부를 실천해 상제님 대학교 도생의 사명을 완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후천 5만 년 새 문명을 여는 상제님 대학교 총장 김경학 성도의 거룩한 사명과 삶을 만나봤습니다. 다음 소식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성도님들이 진리를 만난 사연을 전해드리는 진리를 만나는 기쁨입니다. 이번 호에도 상생방송, 진리서적, 지인의 소개 등을 통해 상제님 진리를 만난 성도님들의 다양한 사연을 실었는데요. 오늘은 상생방송을 통해 상제님 진리를 접했다는 고향 마도도장
김재돈 도생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돈 도생님은 상생방송을 어떻게 만났나요? 네, 자영업을 하던 김 도생님은 우연한 기회에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환단고기 북 콘서트를 시청했는데요. 우리 역사가 1만 년에 가깝다는 것과 일제에 의해 많은 부분이 왜곡 말살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꾸준히 시청하던 어느 날, 바로 저거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자기 조상과 역사 뿌리 찾는 운동 등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후 개벽 콘서트도 시청하면서 상생방송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환단고기 북 콘서트는 시원 역사뿐만 아니라 태고시대의 선조들의 생활 모습도 전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느님께 천제를 올리던 제천의식이나 주문수행 등 인류 원형 문화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중 빠질 수 없는 것이 봉청수 문화입니다. 청수는 다른 말로 정화수라고도 하죠. 청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의식은 9000년 전부터 내려오던 우리 민족의 고유 신앙 전통인데요. 생명의 근원인 물은 인간과 신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의식이 우리의 할머니나 어머니에게까지 이어진 건데요. 김 도생님도 유년 시절 할머니가 흰 옷을 갈아입고 청수를 모신 후 기도하시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김 도생님의 아버지는 기일에 목욕 재개 후 엄숙하게 제사를 지낼 정도로 조상님을 지극히 모셨는데요. 상생방송에서 우리 민족의 시원 문화를 알게 되면서 그동안 외면하고 살았던 자신이 후회스러웠다고 합니다. 도생님들은 입도식을 하기 전에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하는데요. 김재돈 도생님도 같은 경험이 있으시다고요? 네. 김 도생님은 상제님 진리를 만나기 몇 해 전 돌아가신 아버지를 꿈에서 뵀는데요. 평소 꿈에 잘 보이지 않던 아버지가 아이들이 장난치듯 이쪽 저쪽 나타나시는 꿈이었습니다. 몇 번 반복한 후 난 안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순간 꿈에서 깼는데요. 무슨 꿈인지 알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생방송을 시청하게 됐는데요. 진리성전 도전을 읽으면서 그 꿈이 자신의 입도를 바라는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 가족들과 함께 증산도 고향 마도도장을 방문하려고 결심했는데요. 현역 복무 중인 아들이 제대한 후에 함께 가겠다는 핑계로 도장 방문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김 도생님을 도장으로 뛰어오게 한 것은 그동안 연락을 주고받았던 박포감님 덕분이었는데요. 도장 방문을 권유하는 포감님의 전화를 받고 무작정 찾아가면서 마침내 입도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김 도생님의 사연에서 항상 뿌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신 종도사님의 말씀의 뜻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김재돈 도생님이 일심으로 신앙에 열매 맺는 태일행랑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이재국 도생님,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번 순서는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로 살펴보는 우리 역사 이야기 여덟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엔 부여와 백제 그리고 열도로 이어지는 역사의 연결고리 가야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야는 역사적 기록이 부족한 탓에 미지의 왕국으로 알려져 있죠? 네. 가야는 서기 42년에서 562년까지 600여 년간 존재했던 국가였는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국가의 모습을 갖출 무렵 낙동강 중하류 지역에 김해의 금관과야, 고령의 대가야 등 6개의 가야 왕국이 건국됐습니다. 기름진 평야 덕분에 벼농사가 발달했고 철을 생산해 중국과 일본 등으로 수출할 정도로 제철 문명이 융성했는데요. 한반도 남부에 있다가 금방 사라진 국가가 아니라 철기에 생산과 무역이 활발했던 해상국가였습니다. 또한 가야는 경상도와 전라도, 대마도와 큐슈, 그리고 나라와 교토를 점유할 정도로 강역이 넓었는데요. 5세기에 신라를 공격했다가 결국 신라에 흡수되면서 흔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신라와 고려의 관점에서 패배자로 약간의 기록만 남겼기 때문인데요. 가야인들 스스로 남긴 역사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총독부는 조선사 편수회를 설치하고 고대 일본이 가야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야사를 심각하게 왜곡시켰는데요. 광복 이후에도 왜곡된 가야사 해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장구한 역사 속에 숨어있는 가야의 재조명이 시급한데요. 가야사 복원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역사적 기록이 부족한 가야사를 복원하는 일은 쉽지 않은데요. 첫걸음으로 가야인들의 정신문화부터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역사가 흘러가는 바탕에는 사상, 도덕, 예술 등 정신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해지는 다양한 유물에서 선조들의 역사와 사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야의 대표 유물을 통해 가야인들의 정신문화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야의 대표적인 유물로는 역시 가야의 금이라는 뜻의 가야금을 들 수 있습니다. 금이란 악기 몸통을 자른 단면을 본토 만든 글자인데요. 역사 기록에는 가야국 가실왕이 만들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6세기경 어느 가야의 임금이었던 가실왕은 신라 진흥왕과 같은 시기의 인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야금은 청아하고 경쾌한 음을 표현하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 현악기로 가야인들의 생활상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유물인데요. 국악박물관에 전시된 풍류 가야금은 지금의 산조 가야금과 형태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의 가야금과 옛날 가야금은 악기 현을 고정시키는 구조물 모양이 조금 다른데요. 신라 유물에서 발견되는 토우나 미추왕릉에서 출토된 토기 중 양머리 현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의 토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84년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현악기 일부분이 대전 월평동에서 발견됐는데요. 양이두, 즉 한민족 고유의 양머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양과 관련된 유물로 양이두는 우리 민족 현악기의 독특한 구조인데요. 여기서 가야의 시작과 발전 과정에 남사망과 부역, 그리고 흉노와 같은 북방 기먹민족이 많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타고 초원을 누비던 사람들에게 양은 친근하고 상징적인 동물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에서 양머리 모양 구조물의 옛날 현악기로 기마 유목민족의 문화 코드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봉황의 꼬리처럼 생겼다는 의미에서 봉미라고 부르는 현대의 산조 가야금과 구별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상고시대부터 공우와 같은 현악기를 사용해 사물에서 느껴지는 마음을 소리로 표현했는데요. 우리 민족 특유의 철학과 사상이 가야금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해드린 소식뿐만 아니라 개벽지 기사에서 가야금에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자세히 전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게 살펴보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야의 현악기, 가야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개벽 뉴스 소개 시간이죠. 네, 이번 시간엔 레드라인에 근접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대한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7월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 무기인가요? 네, 북한은 지난 7월 28일 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는데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하고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까지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말합니다. 사정거리가 5,500km 이상으로 대기권 밖을 비행한 후 탑재한 핵탄두로 전략 목표를 공격하는데요. 미사일을 발견하더라도 속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방어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다른 전략 핵무기에 비해 발사 준비에 걸리는 시간이 짧아서 가장 위력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북한이 지난달 발사한 미사일은 시험체가 일본 공해상에 떨어졌지만 평상각으로 1만 킬로미터 이상 날아가 미 본토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동안 난제였던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사실상의 ICBM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로 한반도를 사이에 둔 북방 삼각동맹과 남방 삼각동맹이 서로 양분화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북한의 계속된 도발은 동북아 질서를 북한, 중국, 러시아의 북방 삼각동맹과 한국, 미국, 일본의 남방 삼각동맹으로 양분시키고 있는데요. 묘하게도 북방 동맹은 강화되는 모양새지만 한미일의 남방 동맹 결속은 미묘한 엇박자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와 미국의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인데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계속되는 핵실험은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난 8월 29일 일본 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9월 3일에는 6차 핵실험까지 실시했죠. 이러한 북한의 계속된 도발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안보질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나의 일은 상시름 씨름판과 같으니라 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에 항상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이재국 도세님, 지금까지 월간 개벽 주요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후천 성경 세계는 가가도장이라. 앞으로 열리는 후천 가을 세상에는 모든 가정이 상제님을 모시고 대도 진리를 닦는 구도의 성소가 된다는 상제님 말씀인데요. 가정도방을 찾아 가족이 화합하며 신앙으로 하나 된 이야기를 들어보는 가가도장. 이번 주인공은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신앙을 가족 신앙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태안도장 김덕기 유정선 도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태안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가족입니다. 청량 칠갑산 자락 아래 자연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인데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사람과 한평생 살고 싶다는 유행가 가사처럼 전원 생활을 이룬 부부. 엄청나다 성취가. 너무 이렇게 과분하다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뭐. 각박한 도시에서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시골에서의 삶을 꿈꾸지만 여건상 실천하기 쉽지 않은데요. 나줄 거야? 나줘도 돼. 날려버려. 날라갔다. 꾸준히 모신 가정치성과 기도, 그리고 조상님들이 함께해 주실 거라는 강력한 믿음은 이들 부부가 특별한 준비 없이 새로운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랑이 뭐 저랑 결혼하기 전부터 원래 20대 초반부터 이렇게 시골에 와서 사는 게 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 얘기를 저한테 했는데 지금은 너무 도시화돼서 도시에 가면 정말
아파트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저건 너무 싫었거든요. 너무 답답하고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고 감정적으로나 이런 것도 그런 삭막한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마음이 병이 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내려와서 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찰나에 신랑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그러면은 저희 예전에 할머니가 사셨던 이 청항에 한번 내려와서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내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게 이제 인연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용인에 살 때부터 가정 도방을 꾸미고 거기서부터 이제 기도하고 치성을 항상 모시고 했거든요. 신앙을 하면서 저희 신랑이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그런지 정말 좋은 걸 이뤄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 혼자라서는 용기를 못 냈을 텐데 아내를 만나고서부터 용기가 좀 더 많이 생겼죠. 조상님들이 많이 돌봐주시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심하게 걱정은 안 됐어요. 저희가 뭐 욕심을 버리고 왔기 때문에 모두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기도 잘 하고 하면은 잘 되지 않을까. 좀 무모한 생각이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조상님이 해서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 첫 사풀 때 그다음에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항상 치성을 모셨거든요. 재물치성을 저희가 정말 처음에 왔을 때 모실 곳이 없어서 차 뒤에 트렁크를 열고 거기다 진설을 해놓고서 치성을 모시고 태울줄을 읽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저희가 다 치성 드리고 정성 드린 만큼 이루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상님들이 도와주시고 상계님, 태모님, 태사부님, 사부님이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걸 이루면서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치성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입주하기 전에도 치성을 시루떡 치성을 다 모시고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것이 저희가 그 치성을 함으로써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골 내려가도 내가 상제님, 태모님, 태사님, 사부님을 모시고 같이 나 혼자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같이 오는 거라 이렇게 생각되니까 항상 상제님, 태모님이 절 지켜봐 주시고 조상님이 절 항상 내 힘이 돼 주시니까 혼자라는 생각이 안 들고 기도 열심히 하고 보면 잘 되겠지. 남들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 별로 크게 걱정을 안 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청소 모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내려오자마자 바로 또 취직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일도 잘 되고 지금은 뭐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현하거나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증사도 만나고 신앙하면서 이제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감사하게도 또 기도하는 만큼 이루어주시고 또 저희가 또 가정 도방에서 감사치성, 감사보훈치성을 모시거든요. 재물을 차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뭘 해주셔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삶 자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가 너무 감사하고 신앙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저희 가족 모두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이뤄주시는 것 같아요. 매사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한다는 부부. 조금 늦게 만난 두 사람은 결혼 후 예쁜 딸도 얻었는데요. 지금처럼 행복한 모습을 꾸리기까지 서툰 첫 시작도 있었습니다. 입도를 하고 나서 상대님과 태모님과 설령신에게 이제 기도를 하고 뭐 다 이뤄주시더라고요. 원하는 대로 다 이뤄주시니까 또 그런 거에 또 감을 받아서 너무 좋으니까 기뻐야 됐죠. 종교가 없었던 탓에 아내와 처가의 상제님 신앙이 낯설기만 했다는 김덕기 도생. 그런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신앙을 통해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처가 식구들의 모습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에 동화되었습니다. 처음엔 친구처럼 만나다가 이제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상님이 맺어주신 인연이겠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서로 좋아져서 부모님 만나 뵙고 양가 상견례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네, 저희 신랑은 처음에 무교여서 제 결혼 전에 증산도를 신앙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안 좋게 보더라고. 왜냐면 저도 처음에 그랬듯이 이제 많이 접해보지 않은 종교잖아요.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그래서 처음엔 안 좋게 생각했는데 제가 얘기를 했죠. 아니다. 처음에 몰랐을 땐 나도 그랬다. 근데 알고 나면 아마 좋아질 거고 나 믿는 거 보고서 그냥 한번 그냥 사귀어보자.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귀고 결혼을 하고 나서 자기도 이제 옆에서 듣고 보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그러니까 친정이 다 신앙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자기도 이제 마음의 동요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부부니까 같이 신앙을 해야지 맞지 않겠느냐라고 본인이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대면했을 때 방에 막 처음 보는 낯선 무슨 그림이 있고 막 그러길래 저는 좀 놀랬죠. 집에 뭐 이런 거를 막 해놨나. 내가 잘못 들어온 거 아닌가. 막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한 것만큼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접하고 대면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포근하고 뭐랄까 옛날부터 있었던 청소국으로 이렇게 모신 걸 보고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도 그런 게 있었지 막 옛날 사람도 막 그런 게 있었지 그런 게 또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우러져서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등산도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옛날부터 있었던 거라 그런지 몰라도 자꾸 접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동호되고 흡수돼서 잘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엄청 밝았어요. 그러니까 처가댁도 다들 밝으시고 항상 즐거워하시고 감사한 마음들이 항상 있듯이 가족 분위기도 좋고 뭐 그런 걸 보니까 이게 중산도를 같이 동호돼서 나도 믿음으로 같이 부부니까 제가 같이 하자 나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아내 손에 이끌려서 간 거죠. 솔직히 저도 가족들하고 같이 수행을 하면서 마음이 편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걸 함으로써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더 기도도 하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너무 큰 힘을 받아서 그런지 항상 하게 되더라고요. 자식에게 전답을 전해주려고 하지 말고 눈을 틔워주어라. 올바른 자녀 교육에 대한 상재님 말씀인데요. 온 가족이 지금처럼 함께 신앙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신앙의 본보기 김동렬 수석보감님의 정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수석보감님은 당시 수은교를 신앙하던 친정 어머니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했는데요. 가정노방의 역사에 대해 담담하게 털어놓는 유정선 도생.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유전자 덕분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굳건한 신앙의 힘으로 극복했습니다. 그 엄마의 인연을 위해서 저희가 다 신앙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희에는 도조죠. 도조상님. 도의 조상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 엄마가 또 증산도 신앙하시면서 그 감사의 은혜로 또 감사하는 보답하는 마음으로 보은의 은혜로서 또 봉사를 도장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되게 그게 본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실천을 못하고 있으니까 항상 미안하고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죠. 저희 엄마가 항상 저희 신앙의 본보기신 게 항상 새벽 수행하시고 지금도 배례를 뭐 엄청나게 하시거든요. 그 연세, 그 열정 저희들한테 이제 수행의 본보기가 또 되시고 항상 또 증산도 진리를 향한 또 상계님 태모님 태사부님 사부님 또 조상님들을 향한 그런 마음을 저희가 항상 본받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보기 그냥 그렇게 저희들 신앙에 이제 따라가야 될 그런 본보기. 가장 모범적인 신앙 하시는 것 같아요. 장모님은 좀 대단하신 것 같긴 해요. 좀
몸이 좀 연세도 좀 많으시잖아요 지금. 근데 도장 일도 밟았고 나서서 다 하시고 뭐 웬만한 건 다 하시고 집안일 하시면서 또 수행도 다 하시고 그러니까 못 받을 때는 감사하고 너무 훌륭하시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외할머니께서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 저도 외할머니를 자주 뵀거든요. 절에 계시면서 또 불상을 모셔놓고 기도 매일 새벽 기도하시고 청소 모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요. 근데 나중에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이제 수은교를 신앙하셨다고. 수은교 신앙하시면서 또 사돈인 저희 할머니를 또 포교하셔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또 수은교 안에서 공양주를 담당하셨었거든요. 주방 살림을 모두 담당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 청소 모시고 기도하고 저도 맨날 그런 모습을 봤으니까 거기에 낯설지 않아서 엄마가 증산도 처음 만났을 때 야 이거 진짜 같다. 상제님 진리. 그러니까 수은교에서도 상제님을 모신 천단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저도 접했기 때문에 아 청소 모시고 기도하는 거 우리나라 문화? 뭐 상제님 진리? 보이지 않게 그런 힘이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신앙하신다고 하셔서 아 나도 당연히 해야겠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증산도 신앙하시면서 엄마의 모습이 더 밝아지시고 더 행복해 보이시고 뭔가 기도하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저희가 처음에 신앙할 때 도장이 좀 멀리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가정에 차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제님 태모님 어진 진영을 모시고 처음에 청순 모시고서 기도 이제 가정에서 조그맣게 신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신단이 점점 늘어나고 계속 저희가 이제 집에서 재물지성을 모시고 그때도 방을 하나 아예 치워놓고서 신단을 모셨거든요. 더 이제 신앙을 하면서 저희가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보이진 않지만 정말 진짜가 맞구나. 상제님 진리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고 꼭 신앙해야 맞는 진리가 맞구나 하면서 가정 도방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지금도 저희 친정에서는 엄마가 매달 날짜는 정해놓지 않으시고 그냥 매달 꼭 한 번은 가정에서 이제 재물지성 간단하게는 주가포시성을 할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재물을 진설할 수도 있고 지성을 모시는 거를 보고 저희 가족이 사실 가정에서 신앙하면서 가족 신앙 가가도장을 차려놓고 신앙을 하면서 모시고 신앙하면서 그냥 저희가 막 뭘 해서 막 되게 막 크게 부자가 되고 돈이 많아서 이렇게 풀리는 건 아니지만 가족 모두 건강하고 하는 일이 뭐 다 뭐 걸림돌 없이 잘 되고 하는 것이 다 엄마의 그런 보이지 않는 정성, 치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저도 이제 채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와서 이제 매달 날짜는 정해놓지 않고 똑같이 이제 가정치성, 감사치성을 모신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엄마의 신앙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스펀지처럼 약간 흡수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감사하죠. 신앙이 누가 본보기를 딱 보고서 이제 복사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받아들여서 내 신앙으로 표출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에 감사해요. 이남 3녀 중 장녀 유정선 도생에겐 특별한 동생이 있는데요. 증산도 본부에서 봉직하고 있는 유선희 수호사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족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막내가 대견하기만 한데요. 막내는 조금 저한테 약간 더 특별한 동생이에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형제가 다섯이거든요. 근데 계속 막내고 전 첫째잖아요. 근데 나이 차이가 아홉 살 정도 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그때는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엄마도 밖에서 일을 하시고 하는 동안 얘가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고 하니까 저는 제가 이제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갔다 오면 얘 씻겨서 옷 입혀서 그리고서 정말 저희 그 동네 근처에 있는 놀이터나 놀이터는 제가 다 뵙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사실은 좀 창피한 얘기인데 애기라고 불러요. 나이가 많은데도 저한테는 항상 지금까지 애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기가 커서 저희가 신앙하고 있는 증산도 신앙의 봉직자로서 근무하고 있는 게 정말 대견하고 항상 마음으로 힘이 되고 그다음에 어머님도 물론 이렇게 저희 가족을 다 이끌어 주시는 그런 신앙의 가장 큰 기둥이시지만 또 막내가 그렇게 있음으로써 기둥이 하나보단 두 개가 더 튼튼하잖아요. 그래서 든든한 기둥이 되고 있어요. 태국 갈 때만 좀 보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처제가 봉지자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저도 든든하고 고맙고 그러죠. 어렵다는 거는 뭔가 도가 나보다 많이 커서. 아, 그럼 저는 아직 맞을 거예요. 장소만 다를 뿐 꼭 닮아있는 모녀의 가정 도방. 유년 시절부터 어머니의 신앙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고 자란 덕분 아닐까 하는데요. 수많은 삶의 질곡 속에서도 지켜온 어머니의 신앙은 온 가족을 이끄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별탈 없이 건강한 가정을 가꿀 수 있었던 중심에는 천지 조화 주문, 태울주가 있었는데요. 가족은 태울주 수행으로 건강과 행복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화물차랑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순간 그때는 아빠 자전거로 이제 화물 배달 일을 하실 때니까 사고가 났다는 소식이 접했는데 순간 너무 큰 차랑 사고가 나셨으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는데 다행히 많이 다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도 저희들이 이제 태울줄 있고 엄마가 계속 신앙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시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뭔가 좋다는 걸 아셨으니까 태울줄을 계속 읽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태울줄의 힘으로 인해서 아빠가 다치지도 않고 거의 찰가상만 입을 정도였고 진짜 대형 사고였는데 뼈도 부러지신 것도 없고 해서 크게 다치신 거 없이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힘이겠죠. 태울주의 힘. 아빠도 본인은 겉으로는 말씀을 안 하세요.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신앙을 하고 있고 가족 신앙을 하고 있잖아요. 그 힘이 태울주의 힘, 주문의 힘 그런 게 있다는 거를 말씀은 안 하시지만 알고 계셔서 항상 주문 읽고 그러고 다니세요. 저희가 결혼 이제 초기 이제 연결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연결가 좀 열이 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이제 친정 가까우니까 엄마한테 엄마 연교가 열이나 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꿈에 그 전날 꿈에 연교가 고압선이 철탑 위에 올라가서 아슬아슬하게 서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거기 위험해서 안 되니까 내려오라고 막 하시면서 이 뒷덜미를 잡아서 확 끌어내리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연교 열이 난다. 그래서 엄마가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뭔가 이제 좀 직감을 하셨겠죠. 그래서 밤새 신유를 해주신 거예요. 태열주 신유. 저희가 밖에 있는데 방에 못 들어오게 하시고 저는 열이 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얼마나 이게 많이 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엄마 말씀에 나중에 이제 좋아지고 나서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너무 뜨거웠다고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그날 밤에 이제 신유를 밤새 하시고 다음날 아침에도 많이 열이 내리지 않으니까 병원을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갑자기 연교 얼굴에서 열꽃이 막 피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열이 이제 떨어진 거예요. 오전에 아이들 열이 또 제일 무섭잖아요. 그래서 연교가 조금 안 좋았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너무 감사했죠. 사실 그리고 엄마도 이제 보이지 않는 뭐 그러니까 끈을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꿈에 선몽을 해주시고 엄마가 또 그렇게 오셔서 태울줄 읽어주시고 그래서 다행히 연교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아침에 또 제가 항상 다른 거 못해도 사배신고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상대님, 태모님, 태사부님, 사부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래서 아무리 아이라도 아침에는 그래도 사배신고 꼭 하고 어린이집 보내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올바른 마음으로 삶을 대하는 자세는 신앙의 은혜로 이어졌는데요.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다는 부부. 충남 청량에서 터전을 잡고 가가도장을 꾸민 부부는 지금 새롭고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신앙 초기 건강이 조금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신앙하면서 건강도 많이 회복되고 건강 회복되면서 또 신랑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런 게 가장 큰 은혜죠.
또 같이 신앙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조상님들의 또 은혜, 저희가 또 여기 내려와서 살 수 있게 해주신 또 조상님들, 또 여기 또 산신기 지신 도 저희 엄마가 여기 집 지을 때 처음에 고사 지내고 나서 꿈을 꾸셨는데 엉덩이가 정말 너무너무 큰 칠갑산신이 바닥에 뭘 하시면서 저희 터에다가 뭘 하시면서 태울 줄 입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사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그렇잖아요. 이게 뭐든지 인연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땅하고 저희도 인연이 있고 또 여기 산신 기지신이 받아주셔야 저희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또 증산도 신앙을 안 했다면 몰랐을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힘이 돼주시고 은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뭐 제가 영적으로 뭐 어떻게 체험한 것보다는 정말 이건 피부에 와닿는 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와닿는 게. 더 이상 뭘 갖거나 하는 게 욕심이거든요.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진상도 신앙하면서 또 도장이 또 잘 되기를, 도방이 또 도장이 될 수 있기를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일단은 천양에 내려와서 저도 이렇게 잘 됐지만은 저희 부모님도 증산도 신앙을 같이 하게 됨으로써 좀 더 예, 잘 됐으면 부모님까지 모시고 그런 마음적으로 그런 게 좀 더 잘 됐으면 그런 또 하나의 마음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뭐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치성을 모시는 게 아니고 그냥 늘 감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상계님, 태모님, 태사부님, 사부님을 모시고 신앙하는 게 감사하고 또 부모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저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또 저희가 하고 싶은 걸 이루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늘 감사해요. 그냥 살아 숨쉬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저희는 감사한 방법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재물 보온 치성을 하면서 그런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한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엄마 안녕. 엄마 덕분에 우리 방송 나왔어. 엄마가 우리 집 도의 기둥이고 우리들 마음이 항상 엄마가 신앙함으로써 이렇게 우리도 신앙할 수 있고 또 항상 같이 가족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항상 신앙하고 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지금처럼 늘 밝고 그렇게 건강하시고 항상 본보기가 되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 자기도 해요. 사랑하는 장모님 덕분에 저희 가족이 천양에 내려와서 연교하고 저희 와이프하고 장모님 덕분에 행복하게 너무 일도 잘 되고 감사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장모님 건강하시고요. 사랑합니다.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 5월과 7월 국내와 국외 두 지역에서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 성소 도장개창의 희망찬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지난 5월 27일 충북 진천군 진천읍 진천 성석도장과 7월 21일 오스트리아 북서부 지역 비엔나 도장에서 도장 개창 치성을 봉행했습니다. 2016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창 준비를 시작해 8개월 만에 도장 문을 연 진천 성석 도장. 유럽 지역에 상제님 진리를 전파하겠다는 일념으로 개척팀 도생들이 세운 성소 오스트리아 비엔나 도장. 두 도장 모두 호정님과 도생님들의 지극한 정성과 의지로 개창 과정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데요. 태일주 기도와 살리생자 공부를 생활화해 증산도 세계화의 초석을 다지는 구원의 성소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8월 7일 증산도의 뿌리이신 태상 종도사님의 96주 성탄치성이 증산도 교육문화회관 태일궁에서 봉행됐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엔 대우주 통치자 하나님이신 증산상제님의 108주 어천치성이 봉행됐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전국에서 출발한 도생님들은 상기된 표정으로 태일궁에 도착했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상제님 진리의 대의를 깨우쳐 주시며 모든 도생이 열매 맺는 태일행랑이 될 것을 축원하셨는데요. 상제님 태모님께서 내려주신 태일주 천지조화를 체득해 광명의 새 세상을 여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지만 한낮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9월. 일교차가 심한 탓에 감기와 피부건조 증상 등 환절기 질환을 동반하기도 하는데요. 충분한 수면과 철저한 식단으로 건강하고 상쾌한 한 달 보내시기 바랍니다. TV로 보는 월간개벽 9월호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